자, 그 다음 질문 봐볼게요. 자, recent brain research, 최근의 뇌 연구는 established the importance of less commonly recognized or talked about safety requirement. 덜 흔하게 인정받는 혹은 이야기되어지는, 그러니까 얘가 얘를 이렇게 전체 수식해 주는 거야. 안전 요건의 중요성을 establish,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confirm, 입증하다, 확실히 하다, 그러니까 확인하다. 그러니까 establish가 원래 설립하다인데 이럴 때는 사실을 규명하다, 명확히 하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는 안 해. 안전 그러면 그 우리의 신체가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 죽는지 안 죽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안전을 생각하잖아, 그지? 그런데 다른 거, 덜 흔하게 인정받는 혹은 덜 이야기되어지는 안전 요구 조건의 중요성, 그게 뭐냐면 the need for emotional safety, 정서적 안전에 대한 필요성. 이럴 때 for, 뭐뭐에 대한. 고등학교 때는 for는 뭐뭐에 대한으로 많이 해석했죠. When infants or children of any age, 어떠한 나이에 아기나 혹은 아이들이 experience a physical or emotional threat, 신체적 혹은 정서적인 위협을 경험하게 될 때 they become anxious and afraid. 그들은 불안해지고 그리고 두려워해지게 됩니다. Hormones are secreted. 호르몬이 방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secreted 하면 release라는 뜻이야. 방출하다. 그러니까 방출됩니다. 수동태죠. 요 대절은 목적어가 아니라 수동태인데 목적어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호르몬을. That automatically shut down the thinking, learning, and reasoning zones of the brain. 이 뇌에 생각, 학습, 그리고 추론 구역을 정지시켜버리는 호르몬이 방출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 To prepare the child to defend himself or to run away from the danger. 자, prepare는 5형식 동사고 목적어가 뭐뭐하게 준비시키다야.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 아이가 자신을 방어하게 준비시키기 위해 혹은 A or B, 그 위험으로부터 도망가게 아이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뇌에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정지시켜버리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보면은 그 고통이,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잖아? 그럼 오히려 통증을 못 느낀대. 그러니까 그 통증을 차단하는 호르몬이 나온대. 근데 이 정신적인 것도 그렇게 되나 보네. 그러니까 통증이 너무 심해지면, 이거는 뭐 정서적인 통증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통증도 그래. 통증이 너무 심하면 그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어떤 호르몬이 인체에서 나와서 그거를 못 느끼게 하는 거야. 통각을 없애버리는 거지. 그렇다 그러더라고. 쌤도 뭐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고 들은 얘기니까. 자, 그렇게 된대요. 근데 뭐 어떻게 돼? 뇌가 작동하는 걸 멈춰버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그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잖아, 그지? 그런 거네, 결국은. The parents' response to the child's curiosity. 그래서 아이의 호기심에 부모님의 이 반응이 is an important factor, 중요한 요소입니다. In determining the degree of confidence and initiative, 자신감과 그리고 진취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에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답은 3번이겠네. 애가 정서적으로 불안감, 정서적인 안전을 못 느끼면 뇌의 기능이 정지해버려서 이런 걸 못하게 한다. 그 안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애기의 호기심 얘기 나오고 뭐 자신감과 진취성 얘기가 왜 나와? 그지? 답은 3번이야. 자, 일단 해석은 마저 해보고, 대타나 생각돼 있죠? 이렇게 문장 중간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대생략이라 그랬어. 이건 당연히 명사 뒤니까 꾸며야겠지. 아이가 발달시킬 것이다. 아이가 발달시킬 자신감과 진취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에서의 부모님의 이 반응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these are very primitive fight, flight, or freeze response. 이것들은 자, 매우 원시적인 fight, 싸움, 도주, 혹은 freeze 하면 얼음 딱화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러한 반응들입니다. 명사 되니까 또 꾸며야 되겠죠? 수동태로 나왔네. daily, 매일매일 in the lives of children who don't feel safe. 안전하다라고 느끼지 않는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매일 촉발되어지는 이러한 아주 원시적인 반응들입니다. 그러니까 애한테는 야, 이런 게 멈추면 thinking, learning, reasoning 이런 게 멈추면 그 아이의 정신적 발달이 멈춰버리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these가 뭐야? 여기서 말하는 these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defend himself or to run away from the danger. 자, 그런데 뭐 우리 뇌가 그 원시의 그거를 받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자, 그래서 when from a very early age, 매우 이른 나이 때부터 major portions of the brain shut down, 뇌의 주요한 부분들이 멈추어질 때 under emotionally stressful condition,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가득한 상황 아래에서 이 뇌의 주요한 부분들이 멈추어질 때 a child's brain development, 아이의 뇌의 발달, 그리고 학습에서의 성공, 그리고 ability to relate to other,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이러한 능력들이 얘가 좋아야 can be seriously affected, 아주 심하게 수동태죠.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못 느끼면 뇌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 야, 그거 중요한 얘기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 relate은 잘 어울리다. 그러니까 요 relate라는 표현이 socialize, 교제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여기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다.